네. 아, 감사합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그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만 이 감사패만큼 아마 귀하게 여기는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좋다바이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계속해서 감사패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자, 역시 오늘 이 무대의 바로 하이라이트죠. 아, 햇달라를 불러서 최고의 국민 가수가 되신 송대관 선생이십니다. 네, 여러분 송대관 씨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패 성명 송대관. 귀하께서는 음악을 사랑한 작곡가 신대성 추모음악회의 바쁘신 가운데도 참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을 이 회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2015년 9월 11일 신대성 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신상호, 미망인 이소위.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꽃다발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실까요? 네. 아, 사실 오늘 이 신대성 선생님 추모음악회 하면은 우리 송대관 씨가 더 기쁘실 것 같아요. 네, 기쁘기 전에 슬프기도 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게 돼서 좀 슬픈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런 추모 음악회를 이렇게 갖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겁나게 기쁩니다, 지금. 아, 정말 겁나게 기쁘답니다. 우리 송대관 씨의 출세곡 하면은 또 신대성 선생님하고 관계가 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신대성 선생의 작곡 햇들날이 가장 으뜸이죠. 네, 네. 그렇죠.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려웠을 때 이 햇들날이 국민에게 좀 희망과 용기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때입니다. 네. 네. 자, 사실 최근에 우리 송대관 씨가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조금 좀 마음의 상처를 좀 입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다 주변 정리가 됐다고요? 네, 죄가 없으니 무죄지. 그렇죠. 여러분 박수 좀 주시고. 아, 그러고 보니까 왜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온 국민을 인류국가로 만들자 해서 햇들날을 불렀다면 이제는 송대관 씨가 남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햇들날을 한번 불러보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때요? 좋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송대관 씨 앞날에 전도연명하게 해가 저 한 번으로 충천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경기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 자, 계속해서 감사패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감사.